오늘은 석박전류, 석박전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사장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유전체하고 유전체의 어떤 이 폴라레이션 B라는 거, P라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6장에서의 이 뭡니까? 이게 자화된 물질 있죠? 자화. 자화된 물질의 소위 말하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파랄렐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항상 비교를 해가면서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가. 비교를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6. 그러니까 유전체에 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처음에 한 개의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스플리트 된거 말이에요. 요거 Q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된이 P, 요거를 디파인을 했었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M을 디파인 했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원형 루비에 의한 이 M이요. 이거를 디파인을 했었고, 요한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가 뭐가 됐었느냐 하면은, 이게 뭐지? 뭐냐? mu 0 over 4pi의 m, sorry, cross r hat over r 제곱. 이렇게 됐었고, 조금, 요거는 뭐냐면, phi가 뭐였었느냐 하면은, 4pi epsilon 0분의 1의 뭐였냐? 뭐였어요? r제곱분의 p 크로스 r햇이었나요? 이렇게 됐었나요? 응? 그쵸? 그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m을 마그네틱 모노폴 두 개의 합으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마그네틱 모노폴은 이렇게 컴바인 이 다이폴 형태로만 돼 있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마그네틱 모노폴을 못 찾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원형 루브로 생각을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뭐 잔소리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이렇게 원형 루비 있으면은 차지된 파티클이 뭐에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면은 마그네틱 모멘트를 갖는다. 그렇게 썸머리가 됐었다. 그랬었고 그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엘렉트론의 자전 크기가 없는 엘렉트론의 자전 가운동량을 스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차지가 있고 스핀이 있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까지 쭉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뭐 P가 이런 식으로 쭉 몰려 있으면 어떤 적당한 작은 볼륨 내에 이런 것들이 단위 볼륨당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P를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왜 이게?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라는 게 뭐냐면 델타 V 분지 이 P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를 생각을 한 것처럼 지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룹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어떤 작은 볼륨 내에 이런 게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가지고 뭐를 정의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모멘트의 덴시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 폴라라이제이션. 혹은 요거는 작은 거 하나는
뭐 폴라라이제이션 벡터? 뭐라 그랬지? 엘렉트릭 뭐 다이폴 모멘트. 그렇지? 여기 다이폴 모멘트. 이것도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요거는 뭐라고? 폴라라이제이션. 요거는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름도 비슷해요. 이거 델타 V분지 델타 M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뭐예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총량, 요 유닛 볼륨 안에, 작은 볼륨 안에 들어있는 총량. 그렇게 디파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뭐를 했지? 이거를 갖다 다시 쓴 거죠. 파일을 이런 식으로 P로 쓰고 P cross R hat divide by 뭐 R squared 이런 걸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냐? 이거를 다시 쓴 거예요. 뭘로 쓴 거냐 하면은 1 over 4pi epsilon 0분의 이거를 두 개의 합으로 썼어요. 하나는 볼륨 인테그랄과 서피스 인테그랄로 이걸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속박 전하라는 걸 갖다가 볼륨 전하 덴시티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r 스퀘어드 분의 1에 대해서 써요. 어? 내가 뭐 여러분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스칼라냐? R 해시지. 하여튼 정신이 없어, 하여튼. 한번 정신이 나가면 계속 나. 그러니까 R 헷과 P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R 스퀘어드 분의 1은 디스턴스 스퀘어드 분의 1은 공통이고, right? 여기서는 P와 R 헷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칼라를 만드니까 이거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벡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막 틀려도 금방 고칩니다. Alright? dot r hat.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게 하면 이건 divergence of p의 curly r 더하기 이거 볼륨 인테그랄. 이것은 surface 인테그랄입니다. surface 인테그랄의 바운더리에서 p 이건 마이너스 pn이고요. 기억나요? p dot n 네 r d surface area. 여기서 S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이게 surface S고 여기가 볼륨이에요. 그러면 이 스퀘어드 분의 1인 놈을 R분의 1인 놈들로 이렇게 쓰고 이거를 뭘로 해석을 했습니까? 이것을 뭘로 해석했어? 속박 전하 덴시티 로 B. 요거는 서피스 인테그랄이니까 우선 속박 서피스 덴시티. 면전하 속박 면전하. 그다음에 이것은 속박 하여튼 볼륨 차지 되는 스티. 하여튼 이렇게 고쳤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볼륨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차지 덴시가 있어서 이펙티브한 차지 덴시가 있어서 그놈에 의한 이놈이 주는 포텐셜과 이놈이 주는 서피스에 있어서의 차지 덴시가 주는 놈두 개의 합으로 고쳤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그젝트하게 파랄렐하게 이제 우리가 시어리를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렇게 로 비로 여기 물론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은 그냥 트리비얼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쓴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a를 당연히 뮤저로 오브 4파이 예 r 스퀘어드 분의 이걸 쓰고 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 쏘리 여기 m이 있고 m 크로스 r 햇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mu 0 over 4pi 예. 이 비슷하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개수를 해봐. 여기에 뭘로 이걸 뭘로 고치고 싶어요? 이거를? 응? 이거 대신에 뭘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거? M. 이렇게 하면 벡터가 되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R분의 1. 이렇게 하면은 A가 되잖아요. 이걸 뭘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J로 해석을 해요. 그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모든 포뮬러죠. R분의 J. 그쵸? 더하기. 이건 볼륨 인테그랄. 그 다음에 서피스 인테그랄. 여기는 비슷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M 크로스 N으로 우리가 쓸수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쓸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K 표면 속박전류 이거는 볼륨 속박전후 전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요게 오늘 수업하고 싶은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다이폴 한 개에서부터 다이폴 여러 개의 뭐예요? 어떤 평균을 해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디파인을 하고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은 그냥 피직스와이즈 오비어스 하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이놈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거와 이거의 합으로 보이겠다는 게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 그래서 저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여기는 이제 다 뭐, 이건 뭐의 함수예요? 이게 R 프라임의 함수야. 그치? 뭐 R 프라임, X 프라임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R은 뭐예요? R은 R 빼기 R 프라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여기에 뮤제로분의 4파이를 곱해가지고 적분에 안에 있는 것만 쓰죠. 에이, 뭐냐? M. M of R 프라임의 크로스 R 해시요. 햇 나누기 이건 뭐야? R 스퀘어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D 삼성 R 프라임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다시 쓰는 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써지느냐면은 아 그레디언트의 R 클리 R분의 1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게 안에는 다 뭐냐면 클리 R은 뭐냐면 R 마이너스 R 프라임이에요. 그래? 그래서 R로 미분을 하는 거나 이놈을 R로 미분을 하는 거하고
R 프라임으로 미분하는 것은 올모스트 똑같죠. 뭐만 달라요? 사인만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플러스 프라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치?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M R 프라임의 크로스 R분의 클리 R분의 1 프라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식은 죽먹기야. 이거에 I스 성분을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적분의 이거 전체의 프라임의 m of sorry 이게 뭐냐면 epsilon ijk의 mj 그레디언트의 k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다 프라임 베리어블에만 디펜드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건 sorry 이게 R일 때 R로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데 R 프라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DK 엡실론 IJK의 DK 프라임의 MJ R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거 여기에서 이걸 빼줘야 돼요. 이거를 이게 여기에 미분한 것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D 프라임 K M 프라임 J R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Righ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엡실론 IJK 근데 여기는 KJ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뒤집힙니다. 이걸 K를 KJ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놈이 이건 뭐가 되느냐면 그레디언 이게 컬 오브 M의 I스 성분이 돼요. 플러스 다음에 R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텀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텀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토탈 드리버티브예요. 토탈 드리버티브. 토탈 드리버티브인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토탈 드리버티브니까 이건 뭘 쓰면 되나? 이건 뭘 쓰면 되지? 가우스 시오럼을 쓰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우스 시오럼을 쓰면 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뭐가 되는지. 가우스 시오럼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뀐다. n 도트 ds의 v로 바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 v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v 도트 n 곱하기 ds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볼륨 인테그랄이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뀌는데. 이걸 잘 보면은 이걸 갖다가 썸메이션 된 폼으로 쓰면은 이게 K VK가 뭘로 바뀌어요? 서피스의 VK의 NK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DS. Alright. 그러니까
지금 엡실론 IJK를 갖다가 이 안에 들어 집어넣고 나서 생아 엡실론 요것만 다시 써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K 프라임에 MJ는 이게 별 재미가 없어. 엡실론 뭐야? IJK. K를 갖다 맨 앞으로 빼. K, IJ 하고 MJ.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픽스된 i에 대해서 이놈은 뭐냐면은 k 어떤 양의 이저 어떤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vk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 양을 이 v는 j는 썸이 돼 있고 k와 i 디펜던스 다를 가지고 있지만 요 i는 잠시 잊어먹고 픽스된 i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서피스 인테그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데리버티브 대신에 이걸 V를 이 볼륨 인테그랄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하면은 요거를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데리버티브 오브 K를 NK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잖아. 데리버티브를 N로 바꾸면 된다. 나? 그렇잖아. N은 뭐냐면 surface의 노멀. 어? 그래 안 그래? 어? 알분의 1. 알분의 1 어디 있어? 뭐 알분의 1 여기 뭐 어디 있지? 여기 알분의 1 여기야. 알분의 1 있어. 알분의 1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인테그랄의 알분의 1에 응? 그러면은 엡실론 K I J 뭐야 이게? MJ 어? 그 다음에 NK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여긴 볼륨 인테그랄, 이건 서피스 인테그랄. 그렇지? 그러면 JK가 있어요. JK. 그러니까 K 앞에 뭐 보기 좋게 하려고 K를 맨 앞에 썼는데 돌아갔다 나요. 두개 건너뛴 것은 똑같죠. K 들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엡실론 IJK MJNK 하면 M 크로스 N의 I 수성분이야. 그렇지? 그게 뭐예요? 이 텀이야. M 크로스 N의 I 수성분. 그 정면 끝이야. 몰라? 올라잇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깨끗하게 간단하게 깨끗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랄렐리즘이 성립한다. 그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프라임으로 이거 다 있는 거지. 다 프라임 다 있잖아. 뭔데 뭐. 다 프라임이 있는 거지. 제가 한적 없어. 다 있어요, 다. 여기도 있는 거라니까. 다 뭐냐면은 이건 R 프라임의 함수야.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정신 차렸으면 이제 딴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그래요. 요거는 항상 파랄렐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뭐 풀기 전에 내가 우선 그냥 내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 H 필드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파랄렐리즘이 안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선 E와 D가 있었죠. 그러니까 D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H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막스웰 방 형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저 DS 요리를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소스와 필드의 관계를 잘 보면 소스가 필드는 소스로부터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어떤 로가 있어요. 근데 이 로는 이건 뭐냐면 프리 차지와 바운드 차지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 토탈 소스의 리스폰스 하는 게 이게 이 토탈 소스가 만들어내는 게 일렉트릭 필드예요. 그런데 이 바운드 차지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이게 데피니션이 뭐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소리 다이버전스 오브 P로 우리가 이걸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엡실론 제로를 양변에 곱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 더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P가 뭐냐 하면은 로 F 이렇게 우리가 쓰고 이걸 갖다 뭐로 디파인을 했느냐 하면은 D로 디파인을 했었어. 그걸 갖다가 electric displacement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D하고 E 사이에는 어떤 parallelism이 조금 이제 뭐 하여튼 용도가 좀 다른 거지만 어떤 good purpose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boundary condition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필드의 소스는 어떻게 써야 되지? 마그네틱 필드의 컬이 소스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B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제로니까. 반면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스태틱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항상 제로죠. 그 컬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파랄렐 컴포넌트에 뭐를 주는 거지? 컨티뉴이티를 주는 거야.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E의 바운더리의 파랄렐 컴포넌트가 컨티뉴어스하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파랄렐리즘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거 대신에 뮤제로 곱하기 J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보통 여태까지 뭐만 생각했느냐 하면 이 J가 어떤 그 보통 어떤 프리 커런트 그 서킷을 흐르는 커런트 그런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를 주는 게 커런트 비슷한 게 뭐가 또 있느냐 하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놈이 있으면 그지? 또이 커런트 못지않게 뭔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는 여태까지 뭐 전류만 생각했으니까 이건 뭐냐? 이건 여기서 분리를 한 거죠. 그죠? 토탈 차지를 분리를 한 거고 여기서는 정말로 이 프리 차지 더하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뮤제로 곱하기 JB 이런 것도 있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소스야. 그렇지? 이건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한 거고 이것은 진짜 전류에 의한 거고. 여태까지 우리 계속 뭐만 배웠느냐 하면은 진짜 전류에 의한 B만 배운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A를 주는 게 혹은 B를 주는 게 마그네타이제이션도 있다 이거예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으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컬을 갖다가 뭐처럼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커런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속박 전류의 개념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양을 디파인하고 싶으면 B는 이 토탈에 대한 이 토탈 소스에 대한 리스폰스예요. B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E는 토탈 소스에 대한 리스폰스예요. 우리 뭘 디파인했었냐면은 프리스 이건 뭐지? 프리 차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필드를 D라고 한 것처럼 진짜 그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양을 디파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엡실론 제로를 갖다가 양쪽에 곱해가지고서 이제 한 것처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을 뮤 제로로 나눠. 그냥 숫자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뮤 제로분의 B 마이너스 M 한 것이 J예요. 여기 J 밑에 프리를 쓰나 안 쓰나 이건 똑같은 얘기야. 전류는 항상 진짜 전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 이름을 붙이기를 이걸 D로 붙였듯이 이걸 갖다 뭐라고 붙이냐면 H라고 불러요. 근데 H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D보다는 Electric Field에 있어서의 경우에 Electricity에 있어서의 D보다는 Magnetism에 있어서 H가 훨씬 더 유용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이게 뭐 이런 것인 것처럼 프리 차지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리 커런트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실험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마그네틱 필드 하면 이거를 말해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보통 이 전자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 뭐 저기 저 어디 에? 가게 가가지고서 말굽자석 사다가 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자석은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만들어지는 이 H라고 하는 것은 J를 갖다가 돌리면은 그쵸? 돌리면 조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절 가능한 마그네틱 필드는 H라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쓰는 건다 H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D보다는 D도 알아야 되겠지만 D보다는 H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B는 뭐예요? 뮤 제로분의 B가 M 더하기 H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뮤 제로 곱하기 H 더하기 M이에요. 이게 B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연습 문제 몇 개만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개념적으로 뭐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이 M은 뭐예요? 뭐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석. 자석도 B필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에 의한 어떤 마그네. 그래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석에 의한 B필드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맞아요. 그 다음에 이 H는 뭐예요? 전류에 의한 B필드. 아, 전류에 의한 뭐? 마그네틱 필드. M은 자석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EJ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J는
여태까지 뭐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진짜 커리, 진짜 커런트, 도선을 흐르는 커런트가 바깥에다가 만들어내는 그 아. 이게 바운드 차지를 손으로 대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것이 토탈 차지야. 차지, 토탈 커런트. 마치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서 토탈 덴스티가 되듯이. 뭐 여기 붙이고 싶으면 붙이세요. 그렇지만 프리가 안 붙은 커런트라는 말은 사람들이 안 써요. 여기 붙이고 싶으면 붙이십시오. JF. 오케이? 자유야. 공짜. 뭐 돈도 안 드는데.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뭐 해석할 방법이 있냐? 뭐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뭐 책을 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컬 오브 M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클래식한 픽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겼다 하면 안 돼. 근데 이 M은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원래 그 스핀에 의한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를 또 이제 이 커런트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그림은 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런 건 사실 안 배우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뭐 교과서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으니까 다른 책에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쭉 배열돼 있고, 이 원자들이 어떤 뭐랄까 돌아가는 뭐라 그럴까 원형 전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어떤 직사각형을 돌아가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루비, 서큘릿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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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서는 요 서큘릿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요거 옆에 있는 걸로 보면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전부 다 유니폼하다면, 마그네틱 모멘트들이 다 유니폼하다면, 요놈하고 요놈은 캔슬 되잖아요. 요놈하고 요놈은 캔슬 되고, 여기는 없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놈은 오른쪽으로, 이 아래에 있는 놈은 왼쪽으로 컨트리뷰션 하잖아요. 그렇지? Right?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건다 캔슬 돼. 유니폼 하다면. 유니폼 안 하다면, 그럼 그게 클이야. 정확하게 클을 셈한 그 수립물리에서 그 여러분들이 해봤겠지만, 컬을 그렇게 셈하는 거거든. 요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요렇게 돌아가는 거,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컬이야. 그래서 이 내부에는 논유니폼한 놈의 컬만 컨트리뷰션을 하고, 이 밖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캔슬 시킬 놈이 없잖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위에는 이쪽으로 하겠지만 위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운드에 있는 놈은 그냥 쭉 이쪽 방향으로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런트가 바운드리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M은 이쪽으로 이제 디파인을 해놨는데, M 크로스 N은 뭐냐면 이 N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바운드리. 여기에서 바운드리 수직한 방향이니까. Right? 그러니까 M 크로스 N 하면 이 방향이잖아요. 그 정확하게 이놈이 바로 서피스 크런트. Right? 그러니까
실린더에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놈이 존재하면은, 여기에 다 유니폼한 게 있으면 어디만 남는 거예요? 바운더리만 남는 거고, 바운더리 커런트의 방향은 이 돌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원래 그게 이터며, 가운데 있는 놈, 여기에 있는 것들의 이게 유니폼하면 가운데는 제로고, 유니폼하지 않으면 이놈이 남는 거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물리적인 픽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원래 질문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이 원자 전류가 아니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 왜안 된다고 그랬어요? 원자에 무슨 평면 전류가 있냐?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좋으냐? 그러면 왜 쓸모가 있냐면, 여기에 이걸 갖다 스핀으로 바꿔요. 스핀은 지금 방향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Right? 크기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스핀들이 쭉 있으면, 나열되어 있으면은, 이게 유니폼하게 이쪽으로 나열되어 있어도, 여기 이 서피스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효과적인 커런트에 해당하는 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핀만 나열해 있는데. 그쵸? 그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스핀, 퓨어리 스핀만 가지고 여기에 이 가장자리에 어떤 서피스 커런트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이쪽 화살표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원자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바운더리에 뭐가 남는다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 그런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M이라고 하는 이 스핀은 뭐냐 하면, 여기에 스핀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벌크에. 이 스핀은 M을 줘요. 근데 이 내부의 스핀이 유니폼한 스핀들이 나열 덴스티가 있으면, 그거는 뭐는 안 준다고요? 어떤 내부의 전류가 흐르는 그 효과는 안 준다. 오케이. 대신에 뭐는 줍니까?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 그 마그네타이제이션 자체를 통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 자체를 통한 B는 줘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통한 B가 아니라고, 이게. 서피스의 어떤 이펙티브한 커런트가, 이렇게 커런트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one of r 진짜 전류처럼 생각을 해서 만약에 a를 계산하고 a의 curl을 취해서 b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엑스트라의 컨트리뷰션이 있다는 거야. 아.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 중이야, 지금. 자,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뭔가를 이중으로 카운팅 할수 있어요. 이중으로 카운팅 하는 게, 자, 보세요. A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BGH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엑서사이즈야, 사실은 이게. 이게 뭐를 계산하고 싶으냐 하면은, 아, 그러니까 내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 실린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틀리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이 중에 내가 아까 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지금 A를 주는 것은 여기 이제 유니폼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M이 유니폼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유니폼한 M으로부터 B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B는 여기 프리커런트가 없잖아요. 프리커런트가 없습니다. 프리커런트가 없으니까 H는 뭐예요? 제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저 뮤제로 곱하기 M 그렇잖아. 뮤제로 곱하기 H 더하기 M인데 M이 있잖아요. 뮤제로 곱하기 M. 이렇게 하면 끝났어. 여긴 B. B가 여기는 내부에는 뭐예요? 유니폼하게 M이고 뮤제로 곱하기 M이고 밖에는 M이 없잖아요. B는 제로야. 그렇지? 계산이 끝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나는 A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A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를 사용을 해서 B를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나는 뭐냐면은 이 A는 어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커런트처럼 생각, 진짜 커런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Right?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전류는 내부에선 제로고 여기에는 뭐예요? 서피스 커런트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피스 커런트가 존재하고 그 서피스 커런트에 의한 내부의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거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걸 적분하면 그냥 이걸 적분해 가지고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클레임이 뭐냐면 이것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솔레노이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레노이드에서 솔레노이드의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콘스탄트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거죠. 그게 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번에 내가 이미 여기에 콘스탄트 서피스 커런트가 흐르면은 지금 그거에 의한 B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더라? 뮤제로 곱하기 J라 된다고 그랬어요. J 혹은 K, whatever. 근데 J가 얼마냐 하면은 이 J가 얼마냐 하면은 J가 얼마냐? J가 얼마지? J가 M 크로스 이게 뭐냐? J가 M 크로스 여기 J거든. 여기 J라고. K는 이게 J예요, 이게. 그게 M 크로스 N이야. 근데 N은 유닛 벡터잖아요. 방향만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J의 방향은 뭐냐면 이 방향이에요. 파이 방향이에요. 파이 햇 방향에 이게 뭐예요? 단위 길이당에 이총 전류.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N 곱하기 I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솔레노이드처럼 이렇게 감겨 있다고 그러면 그게 NI라고 그러니까 NI의 소리 B가 뮤 제로 NI인데 이 NI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J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B는 뭐냐면 뮤 제로 J이고 이게 뭐냐면 뮤 제로 J는 뭐냐면은 J가 M 곱하기 파이 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커런트를 갖다가 가상의 혹은 이펙티브 효과 커런트들을 만들어서 이걸 적분을 해서 이게 적분하는 결과죠, 그렇죠? 우리가 가우스 세오름이나 스톡스 세오름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적분한 결과가 이런 거라고요.
적분을 해서 B를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I'm sorry. 이게 뭐냐? 아, M 크로스 G, E, N 크로스 G 해시야. 내가 뭐. 아, J가 아니지. J 크로스. 뭐가 되냐? J 크로스. 커런트가 이렇게 되면은 N 방향이 이렇게 돼. Sorry.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냐면은 J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J 크로스 N 하면은 뭐가 되냐? J 크로스. J 크로스 N 하면 뭐지? J 크로스 N은 이쪽 방향이야. 다운인데 N 크로스 J네. N 크로스 J. 어쨌든 우리는 답을 알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걸 계산을 해볼까? 뭐 계산을 다한 건데 이거를 계산을 다한 겁니다. 계산을 이게 그냥 내가 왜냐하면은 이게 암페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듯이 적용을 하면은 이건 뭡니까? B는 밖에서는 없는 거고 안에서는 유니폼한 거고, 그래서 B 곱하기 길이, B 곱하기 L이 여기에서의 커런트 곱하기 길이 곱하기 뮤제로, 이게 암페르 법칙이고, B의 방향은 뭐 시메트리, 이 암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아는 거고, 따라서 B가 뮤제로 곱하기 J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방향이 지, 햇 방향이다. 그리고 J를 갖다가 어떻게 셈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의하면 바로 뭐냐면은 이 J의 크기는 뭐예요? J의 크기는 M이라고요. 그 J의 크기는 M으로 바꿔줍니다. 응? 아니지.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바꾼 거지. J는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이게 제 M 크로스 N의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M은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이고, M 크로스 N은 뭐냐면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는 방향 아니에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서. 제이하고 제이가 이거라니까. 디테일은 따져보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지금 봐. 제이 방향 들어가는 방향 맞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M이 이쪽으로 있고 N이 이쪽에 있으면 M 크로스 N은 들어가는 방향 맞죠? 엔이 방향, 이게 엔의 방향이고, 엠의 방향은 이쪽이라니까. 그래. 엔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뭐 결과적으로 똑같긴 What's the question?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잠시 머뭇거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의 씨앗이 이제 마음속에 싹 트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온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안다면 서피스 커런트가 있을 때의 B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써서 이 밖에서는 없고 안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방, 전류들에 의해서 이쪽 방향이라는 것은 알잖아. 지방향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B의 크기는 μ0 곱하기 J인데, J의 크기가 뭐냐면은 M 크로스 N의 크기와 같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J의 크기와 M의 크기가 같다 그 말이야. 됐어? 어? 오케이. 그래서 J의 크기와 J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B는 뭐냐면은 J의 크기로부터 주어지는데 J의 크기와 M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주어진다. 근데 이것이 하필이면 뭐냐면 μ0 M과 정확히 같다는 거죠. 석박 전류가 가상적인 전류다. 예. 그럼 저 앙페르 법칙을 쓸때 앙페르 법칙 안에 있는 전류는 저건 또 가상적인 전류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가요? 앙페르 법칙은 뭐냐면 이게 가상, 이건 mathematical identity야. 앙페르 법칙에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데 B도 DL이 μ0 이 J인데 그렇잖아요. 이 J가 진짜 전력은 가상 전력은 상관이 없다고. 앙페르 법칙에 이게 뭐 프리 전류 더하기 뭔가 뭐 뭐라도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지 사실은. 전류가 자기장 만드는데 자기장은 전류를 만든다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저 식에서 보면. 자기가 전류가 자기를 만들죠. 예, 근데 반대로 가는 건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저 식에서. 아니, 그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소스가, 이거 생각을 해봐. 아니, 그거 전자기 유도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소스와, 필드, 그러니까, 소스와 필드 사이의 관계가, 얘가 이거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얘로부터 일로 갈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필드를 미분하면, 소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좀 괜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B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문제에서 B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비 데피니션을 쓰면은 프리 전류가 있을 때의 H와 M의 자화에 의한 거의 합이다. 그렇죠? 그리고 프리 전류가 없으니까 H는 제로예요. 그리고 B는 μ0 곱하기 M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자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싸그리 무시해. M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대신에 두 개의 커런트가 있는 거야. 바운드 커런트. 바운드 커런트,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 서피스 커런트. 두 개로 마그네타이저를 갖다 그냥 바꾸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동치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같다. 근데 내가 왜이 얘기를 길게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내가 말을 잘못했거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여기에 마그네타이제이션 이외에 이 서피스의 커런트에 의한 기여가 또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럼 B는 뭐야? 이 M에 의한 거 여기 더해주고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 서피스 커런트가 있으니까 여기 이놈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 또 계산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이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그네타이션으로부터 커런트들을 서피스, 벌크, 커런트를 갖다가 만들고 그 커런트들에 의해서 뭐 A나 B를 갖다가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대고 뭐이 JF를 이거나 이걸로 리플레이스를 해도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 누구도 확실할 수 더블 카운팅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
그러니까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그냥 마그네타이제이션 자체로서 생각하려면 B를 구할 때 그냥 M을 써주면 되는 거고, 혹은 커런트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해가지고서 두 개를 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아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순간적으로 해놓고 생각하니까 뭐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시간이 그래도 아직 한 10분 남아서 여러분은 언제나 그걸 생각을 하세요. 이 표면이 이제 뭐 서피스가 있고 이 안에 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제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떨어지면은 표면에 있어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한데 컬은 항상 뭐를 주는 거냐면은 이 서피스의 평행한 방향에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요. 컬은.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노멀 방향의 성분을 줍니다. 온라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J 프리 커런트가 없다 그러면 H는 뭐예요? H의 컬이 0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마그네타이제이션만 있는 물질에 있어서는 뭐를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마그네틱 H가 제로라고 해서 B가 0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H는 뭔가 어떤 파이 M이라는 것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져요. 사실 이렇게 막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러면은 이렇다.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질 수 이제 있는데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phi m을 도입해서 h를 구하고 저 h를 m으로 생각을 하고 b를 구하면은 돼요. 괜히 그저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D든 뭐든 맞아요. D 예를 들어서 프리전 차지가 없으면 D가 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 서피스를 통과를 할 때에 여기는 뭐 미디엄이 있고 여기는 공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프리 전하가 없다 그러면은 뭘할 수가 있는 거냐 하면은 이 조건으로부터 이 노말 성분 D의 노말 성분이 컨티뉴스하다는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치?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맨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쵸? 작은 실린더 잡고 위아래 표면적분으로 바꾸면 이걸 적분을 해가지고 표면적분으로 바꾸면 D의 노멀 컴포넌트가 그치?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게 항상 이게 0이기 때문에 E의 요 표면에 있어서의 파랄렐 엘렉트릭 필드의 파랄렐 성분은 위아래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것은 다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이 물리량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0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B는 뭐지? H, 뮤제로 곱하기 H 더하기 M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H 더하기 M의 노말 성분이 위아래에서 컨티뉴스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H가 H에 H는 뭐냐면 마이너스 M과 같아야 되는 거야. H에 1, 2 sorry. 그렇죠. 이게 항상 0이어야 되니까 이게 sorry 0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continuous 해야 된다고. 위아래가 1과 H 더하기 M의 이것이 뭐냐면 위아래에서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H의 difference는 1, 이거 빼기 이거 1, 1에서 2를 뺀 거.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델타 H 플러스 M이 M의 노말 성분이 제로다. 그렇지? 디퍼런스가 제로다. 그 말은 곧 H의 디퍼런스는 M의 디퍼런스와 H의 디퍼런스는 M의 디퍼런스와 같다. 뭐 내가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얘기는 다 그런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계속 뺑뺑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은 뭘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그저 마그네틱 필드, H 필드, D 필드 이런 것들의 이거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 외우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장사도 못 당, 항우 장사도 못 당해 이런 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것은 뭐? 노멀 성분이 컨티뉴어스다는 얘기다. 커리 0이라는 소리는 파랄렐 성분이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언제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 온라인? 수학이 그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관계없이 그냥 유니파이해서 통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학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다 끝났어요 이번 학기. 다음 시간부터는 뭐 여기 관계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질문이 없으면 내가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